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쪼개난 일당은 그 양빈이 아지트를 한바탕 휩쓸어 버렸었는데 이 장준이 또 나오면서 그 양빈한테서 빙을 또 3,000위엔이나 더 뜯어낸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다들 조용한 데 모여서 그 전리품을 나누기로 하는데 이 3,000위엔이 현금을 모두 다 웬난한테 내놓으면서 그를 보고 알아서 나누라고 하는데 그러자 웬난은 뭐 아무런 고민도 없이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였다고 합니다. 이러자 얘들아, 우리 조직은 그 언제가 됐든지 전리품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모두 다 평균 분배한다. 그러니 요번 건 역시 이 다섯 명이서 한 사람당 600위엔씩이다. 그러자 이때 뭐 다섯 명이서 평균 분배한다고? 아니 저 류수왕은 싸움이 참가하기도 전에 도망쳤었는데 저놈은 왜 주니? 이 곁에서 짱준이 발끈하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웬나는 아주 완강한 어투로 딱 잡아떼는 거였답니다. 내 말 들어라. 우리들이 모든 수입은 모두가 평균 분배한다. 내가 대가리니까 내 말 들어라. 그러자 짱쥐는 비록 불만이 많았었지만 이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왜서 쪼개나니 조직이 이 제일 나중에 전성기일 때도 고작 30명밖에 안 되었는데 그 수백 명이 규모가 되는 조직들도 이놈들을 무서워하며 이 하얼빈이 큰형님으로 모신 거였을까요? 바로 이 웬나니 조직은 모든 수입을 이 평균 분배하여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. 쪼개나는 자신이 조직원들을 항상 부하로 보지 않았으며 이 자신과 같은 등급이 형제로 봤다고 합니다. 그리고 모든 수입을 이 평균 분배하니까 어떻겠습니까? 이 조직원들은 자기가 부하가 아니고 다들 이 조직을 자신이 조직으로 알고 목숨 바쳐 싸운다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이 조직은 30명이 다 똑같은 이 쪼웬난으로 구성되었다 해도 말이 되는데 사실 쪼웬난이 나중에 엄청 커졌을 때 이 흥룡강성에 말리주라고 부르는 엄청 큰 조폭 두목이 있었거든요. 이 말리주란 놈은 조스가 총살 맞은 뒤에 이 흥룡강에서 엄청 크게 큰 놈인데 이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이 수하의 부하들도 수백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러한 놈은 이 지손의 돈이 몇억 위엔 정도 있어도 그 부하들한테는 만 위엔, 이만 위엔 요렇게밖에 안 줬거든요. 또한 다른 기타 조직에서도 이 다 대가리가 돈을 모두 다 장악하고 밑에 부하들한테는 요 조금씩 조금씩 월급을 주는 형식인 이 관건적인 시각이 되게 되면 그 누가 제대로 나서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? 하여 말리주를 비롯해 모든 흑사회 조직은 그 쪼웬난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이라면 다 들었다고 하는데 이 한 사람당 600위엔씩 나눠갖자 이놈들은 헤헤거리는데 야, 이 진짜 조폭놈들과도 싸울만하다야. 어? 한 방에 이름을 날리지 따로 보너스도 벌지 이거 거저 그만이다야. 그렇게 그들은 이 음식점을 찾아서 한잔 진하게 하는데 자자 다들 술잔 들어라. 오늘 우리는 이곳 오와이 구역에서 제대로 이름을 날렸다. 이제 어디 가나 형님 소리 들을 거고 이 다들 우리들한테 멘즈를 톡톡히 줘야 될 거다. 이 모든 거는 리정광 형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계략 덕분이니 우리 리정광 형님을 위하여 하자. 웬난히 얘기가 끝나자 이 짱준이 또 급급히 얘기하는데 그리고 우리 장청 형님이 선사하신 이 손도끼도 힘을 많이 썼다. 우리 장청 형님도 함께 위하여 이 하자. 그렇게 놈들이 술자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었으며 끝날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 이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 린한창이 한마디 하는 거였답니다. 그 양빈이 그 정도로 크게 터졌었는데 이 혹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 아니야? 그러자 웬나니 흥! 하고 콧방귀를 뀌는데 한창아 너가 아직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흑사회 바닥이란 게 말이다. 이 바닥에서 생겨난 문제는 무조건 이 바닥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다. 이게 바로 흑사회 바닥의 룰이니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거야. 다만 양빈 그놈이 내키지 않으면 이 다음에 애들을 데리고 와서 또 복수는 하겠지. 하지만 말입니다. 웬난히 말이 끝나자 바쁘게 이 밖에서는 쿵쾅쿵쾅쿵쾅 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문이 쾅 하고 열려지는데 뭐야 이놈들이 벌써 쳐들어온 거야? 그 술을 마시던 웬난 일당들은 다들 비수며 이 도끼면을 확 빼내는데 말입니다. 그 쳐들어온 놈들을 보고는 다들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그들은 이 복수를 하러 쳐들어온 건달들이 아니고 한 무리 경찰들이었으니 말입니다. 어쭈 이놈들 봐라 감히 경찰들 앞에서 연장들을 빼드니
너네 먼저 좀 맞자! 이놈들은 이 경찰봉을 들어서 그 외난 일당 다섯 명을 쾅쾅쾅 하고 패대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. 양빈 너 이 치사한 놈 몇 대를 얻어맞았다고 경찰들한테 고자질해? 너 그러고도 이 강호에서 너는 흑사회 맞니 이놈아? 외나는 이 수갑을 차고 질질 끌리고 나가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였답니다. 네, 사실 이 경찰들은 그 양빈이 부른 게 맞는데 이 양빈이란 놈은 건달이 자존심이고 뭐고 그런 게 없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외난과 이제 다시 붙으면 또 당할까봐 두렵고 까짓 거 이제 다시 강호에서 안 놓으면 안 놀았지 그 자신을 찍은 외나 일당은 무조건 대가를 치르게 하였다고 합니다. 이어 경찰서에 잡혀간 외나 일당 다섯 명은 경찰서 부서장이 직접 신문 했다고 하는데 야 어디 놈들이 감히 겁도 없이 이 어른들을 찍고 다녀? 에? 똑똑히 말해라 누가 한 짓이야? 그러자 이놈들은 다들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할 뿐 입을 안 여는 거였었는데 접니다. 이 모든 거는 다 제가 한 짓입니다. 그러니 얘네들은 풀어주세요. 이 쩌우엔난이 혼자서 이 다 한 짓이라고 독박을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놈은 원래 이러한 놈인데 이 웬난을 주요로 신문하던 경찰들은 뭐? 너네 애비가 쩌우디엔파였어? 그 시절 쩌우디엔파는 저스 밑에서 활약했었기에 이 경찰서의 사람들과 다른 면목도 알았고 술도 함께 하던 시기였었는데 그러자 경찰은 그 쩌우디엔파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. 왜서 전화는 안 하냐고요? 그 시절에 이 핸드폰은 당연히 없는 거고 이 가정용 유선 전화기도 집집마다 있었던 거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그 집으로 찾아가서 이 문을 쾅쾅쾅쾅 두드려야 했다고 합니다. 이어 그 소식을 전해들은 쩌우디엔파는 멍해지는데 내 아들이 이제 18살인데 또와 양빈을 쳤다고? 그것도 양빈을 4번이나 찍어서 거의 죽을 뻔했었고 또한 6명의 부하놈들도 다 찔러 눕혔다고? 내 아들이 이제 그렇게도 세냐? 하지만 경찰에 잡혔는데 이제 어떡하겠습니까? 쩌우디엔파는 할 수 없어서 그의 두목이 쳐스를 찾아갔다고 합니다. 쳐스 같은 이러한 건달들은 보통 밤에는 안 자고 도박이나 하고 여자나 놀고 여 낮이 돼서야 조금씩 눈을 붙이는 놈들이라고 합니다. 마침 그날에도 쳐스는 잠은 안 자고 도박판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 너희 그 아들놈이 또 사고를 쳤어? 아니 내 기억에 저번에도 사고를 쳐서 내가 뒤처리를 해준 것 같은데 사실 저번에 류원재의 귀를 자르고 이 산탄총으로 여러 명을 부상을 입힌 것도 원래는 엄청 엄중한 사건이었었는데 하지만 조스가 나서서 이 사람을 찾아 힘을 썼었기에 그냥 15일이 구류로 끝난 거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하하하하 그 녀석 참 이 사고를 치는 정도도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제 18살짜리가 전문 조폭 조직들을 박살내고 다니냐? 역시 우리 조직이 아들놈답다. 알았다 내 전화해보지 뭐. 조스는 친히 그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넣어서 이 사건을 억누르려 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. 이 양빈이 부친이 웬만한 정치인이 아니라고요. 그도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해서 압박을 넣어서 그 웬난 일당을 모두 다 총살시켜버려라고 했답니다. 결국 조스의 입김으로 이 웬난은 총살은 면하게 되었지만 2년 동안 이 감옥살이는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. 네, 이 흑사회 바닥에서 노는 게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? 다들 형님 하며 받들고 이 공짜 돈이 막 생기고 멋있어 보이지만 거의 절반의 인생은 모두 다 그 감옥 안에서 보내게 되는데 18살 이 한참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 마음껏 누릴 나이에 웬 나는 감옥에서 썩게 되는데 이어 2년 뒤인 1987년 쩌우의 나는 감옥에서 석방되었었고 그 감옥 밖에서 4명의 형제들을 봤었고 서로 뜨겁게 포옹을 하였다고 합니다. 사실 웬 나니 모든 죄를 혼자서 떠 안았기에 2년이나 형을 집행받은 거고 다른 놈들은 이미 그 전에 다 나왔다고 합니다. 감옥에서 나온 쩌우의 나는 이미 20살이 되어 있었으며 그 예전에 있던 앳된 느낌은 다 가셔지고 이젠 그 사람 자체가 어둡고 싸늘해 보였다고 합니다. 이어 웬난이 문화궁으로 돌아가 보니 이 저울리핑의 사업은 더더욱 크게 확장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제 1층 로라장뿐만 아니라 문화궁 2층까지 다 맡아서 영화관까지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그
미식의 영화관이라고 하면 이 사치에 속했으며 엄청 핫한 곳이었다고 합니다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로라장 영화관에 이어서 이 당구장까지 그 한 건물 안에다 모두 다 오픈하여서 그 당시에 매우 보기 힘든 오락성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. 전에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저우 리핑은 웬만한 머리가 아니어서 이렇게 잘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는데 우리 웬난이 나왔구나. 아이고야, 수고 많았다. 저우 리핑은 그 웬난을 보자 너무나도 반가워하는 거였었는데, 웬난아, 내가 너 덕분에 이제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장사를 잘하고 있다. 그러니 이제 문화궁으로 매일 나와서 이 한 번씩 봐주면서 내 일을 좀 도와줘. 내 1년에 너희들한테 만 위에씩 수고비로 주마. 사실 웬난은 아직까지 보호비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었고 그 자신이 친한 사람들한테서 받는다는 거 더더욱 미안해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놈이 할 줄 아는 건 주먹밖에 없는데 먹고 살아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? 알겠습니다, 저우거. 저우거가 장사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 알아서 챙겨주시면 됩니다. 그건 그렇고 전에 이 양빈이 5천 위에 놈이 돌려줬습니까? 그러다 저우 리핑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돌려주기 개뿔. 하지만 됐다. 그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다. 내가 그냥 독립집 개한테 줘버렸다 하고 생각하지 뭐. 사실 시간이 2년이나 지났었고 이제 큰 장사를 하는 저우 리핑이 뭐 그걸로 머리를 썩이겠습니까? 하지만 저우의 나는 팔쩍 뛰는 거였었는데 그놈이 그걸 안 돌려줬다고요? 내 그 5천 위엔 때문에 감옥에서 2년씩이나 썩었는데 그놈이 아직도 해결 안 했다 이겁니까? 웬 나는 다짜고짜 짱준과 기타 3명이 형제들을 이끌고 곧바로 그 맹용 당구장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이어 그 문을 박 차고 들어가자 이 당구장 안에는 또 거의 15명이 건달들이 하고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뭐야 보게? 눈가리들 알까니? 너네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? 또 한 번 도끼 맛을 봐야 정신 차리게. 짱준이 앞장서서 꽤꽤 소리 지르자 이놈들 다들 깜짝 놀라면서 감히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였었는데 이 당구장 안에 이 제일 안쪽에 한가운데를 보자 역시 황금색 나는 멋진 소파가 촥 있었는데 하지만 그 위에 앉아있던 양빈은 이미 그 예전이 양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예전에 그 눈에 차 넘치던 오만함과 도끼는 다 사라지고 이 얼굴의 한가운데 이 정중앙에는 길게 칼자국이 쫙 남아있는 거였답니다. 이 양빈은 그 자신을 이렇게 만든 웬난 일당을 보자 또 화들짝 놀라며 이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는 거였었는데 양빈은 웬난한테 당한 뒤에 이 흑사회 바닥에서 손을 씻었고 이렇게 당구장이나 조용하게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. 어이, 양빈이 오랜만이다. 야, 너 이 볼에 쫙 이 상처 자국 멋있다야. 너 이러니 훨씬 싸네다운데? 그거 이 형님이 남겨줬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, 알았니? 웬 난이 양빈이 곁에 앉으며 이 척 어깨 도무를 하자 이놈은 그만 찔 지러버렸다고 합니다. 너희는 왜 또 이곳에까지? 그러자 웬 난은 그 양빈이 어깨를 꽉 조이며 얘기하는데 너 2년 전에 내가 했던 말을 잊었니? 그 저우 사장이 5천 위에는 바로 이튿날에 돌려드리라고 했었는데 왜? 내 말이 아직도 아이소니? 어떻게 해? 우리 여기서 한 판 더 뜰까? 웬 나는 이 품에서 빗으로 확 빼들더니 그 양빈이 앞에 테이블 위에 쾅 하고 꽂아두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양빈은 이 얼굴색이 창백해지며 거의 울먹하기면서 얘기하는 거였답니다. 내내 그날 너한테서 이 세 번이나 찔리고 얼굴 또한 다 찢겨서 이 응급수술을 받아서야 겨우 살아남았다. 근데 내 언제 그 돈을 되돌려줄 시간이 다 있겠니? 어? 자 여기 5천 위엔이다. 양빈은 그 자신이 계산대에서 5천 위엔을 빼서 웬난한테 주는데 그러자 짱준이 이 불쑥 뛰쳐나오면서 어시고 그냥 5천 위엔이면 다야. 너희 이 대가리 속에는 이자라는 개념이 없니? 이러자 우리 만 위엔만 받을게. 그러자 양빈은 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5천 위엔을 빼서 줬다고 합니다. 그제야 웬나 일당들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콧노래까지 흥얼흥얼거리며 당당하게 나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주위에서 직소리도 못 내며 있던 부하 놈들이 양빈이 곁으로 우르르 몰려와서는 이 툴툴거리는데 양빈 형님 저놈들 저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? 이 형님이 부친한테 얘기해서 저놈들을 또 강도죄로 쳐넣으시죠. 저놈이 오늘의 행동은 이 죄명으로 충분합니다. 그러자 양빈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됐다마 저놈들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오래 못 산다.
딱 봐도 저거 명이 짧은 놈들이잖니. 네, 양빈이 이 말은 아주 정확했었는데 그 뒤에 왜 나는 35세까지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. 이렇게 법이 무서운 줄 모르고 마음껏 날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젊은 나이에 가는 거죠. 그렇게 마음 위에는 받아내서 모두 다 쩌울리핑을 돌려주니 쩌울리핑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. 솔직히 그 시절의 깡패놈들이 어디 이렇듯 끝까지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놈이 있겠습니까? 여자우에 나는 정식으로 그 쩌울리핑이 뒤를 봐주는 칸창즈가 되었다고 합니다. 여기서 칸창즈란 이 영업장이 뒤를 봐주는 건달 조직을 말하는데, 이어 조용한 나날은 불과 2개월밖에 안 흘렀고 또 큰 사건이 터졌다고 합니다. 흑사회 바닥에 이 몸을 담는 그 순간부터 조용한 나날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, 같은 흑사회 조직들 사이 전쟁에 또 뒤를 봐주는 영업장들이 또 일들도 또 다 해결해 줘야지. 그렇게 싸우다 보게 되면 또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. 지금 이 조폭들도 다 똑같습니다. 그러니 이 웬만하면 흑사회 바닥에는 발을 붙이지 않는 게 좋겠죠. 요번 사건은 또 이 쩌울리핑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데, 그 시기에는 말입니다, 당구장, 로라장, 영화관 이러한 곳들은 다들 금방 흥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이러한 세 가지를 한 건물 안에 모두 다 차려놓은 오락성은 또 더 드물었다고 합니다. 하여 쩌울리핑이 장사는 이 나날로 더 잘 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부근이 돈들을 아주 그냥 마구마구 쓸어 담고 있었는데, 하지만 이 역시 쩌울리핑이 사업을 잘해서 그런 건데, 그러한 쩌울리핑이 눈에는 또 부족한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영화관인데, 그 87년도에 중국 국내에서 유통되는 영화는 너무나도 적었다고 합니다. 하여 맨날 방영하던 영화를 다시 방영 하고 또 방영하는데 누가 계속 돈을 주고 보겠습니까? 하여 쩌울리핑은 광저우 쪽으로 가서 이 최신에 출시한 비디오 테이프들을 구해오려고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, 그 87년도는 어떠한 시기이죠? 저번에 초이버 준이 편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 시대 기차역에는 이 수백 수천 명이 도둑놈들이 득실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. 쩌울리핑도 그만 갖고 떠났던 2만 위엔이 현금을 모두 다 도둑맞혔다고 하는데, 지금 같아서는 이 도둑을 맞았으면 119에 신고하겠죠? 하지만 그 시기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아니 그 시기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중국이란 나라에서는 쓸모가 없었다고 합니다. 쩌울리핑이 경찰서로 찾아가자 이 경찰서의 놈들은 아주 황당한 얘기를 꺼내는 거였다는데, 자기네는 바쁘니까 널 도와줄 수는 없고 그 흑사회 바닥에서 맨즈가 서는 사람을 찾아서 너절로 해결해라고 말입니다. 그러면 에이 그럴 수가, 이 경찰이란 작자들이 어떻게 그러한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겠냐 하지만 이는 사실인데, 왜냐면 딱 봐도 이는 기차역이 도둑놈들을 관리하는 조직에서 이 도둑질에 간 게 분명하겠는데, 하지만 이 경찰들이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도 눈 감아주는 원인이 뭐겠습니까? 네, 이러한 조직에서는 매 달마다 이 계속해서 경찰서에다 뒷돈을 챙겨주니 말입니다.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는요, 이 흑사회 조폭들과 경찰들이 연합을 해서 백성 들이 돈을 짜내먹는 시기였다고 합니다. 심지어 수많은 깡패 건달놈들이 돈을 내고 경찰이 되는 이러한 황당한 일도 많았다고 하는데, 그러다 경찰서에서 나온 쩌울리핑은 너무나도 어기막혀서 이 세상을 한탄하는데, 그래 너네 경찰들이 못해내면 내 사람을 찾아서라도 꼭 이 돈을 찾아내고야 말겠다. 그러면 쩌울리핑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돈을 찾아내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